자, 주식통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3% 60일선에 걸쳐 있지만 좀 불안불안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정지를 해 주시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적중이라는 글자를 한번 쳐주시게 되면 제가 상단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 대한 기록이 영상에 모두 다 남겨져 있고요. 저정 원장이 어떻게 주도주를 적중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려서 큰 수익을 드렸는지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깊이와 노하우와 저 사람이 걸어왔었던 중요한 매년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 종목을 어떻게 적중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영상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적으로 악재의 영향이 올수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국내 8개 조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그리고 조선업종의 노조 연대가 오는 4일과 9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의 파업 리스크, 자,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자,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 굳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응한다면 여러분들 소중한 돈만 묶이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니 주식에 대한, 자,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모두 다 끝까지 영상을 좀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셀링 포인트, 현재 시장에서 악재냐 호재냐에 따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거래량과 캔들의 위치라고 매번 또 강조드렸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그널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기에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8월 급락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파업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 확대되면서 삼성중공업처럼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도 전기차 화재 테마, 그리고 딥페이크 테마처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종목들을 좀더 선호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번 급락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금이 시장에 묶여 두기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아직 팽배해지고 있고, 아직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기 침체가 한번더 부각되는 그 시점, 우려 속에서 수주 특성상 이제는 안정적인 수주 전량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업종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자, 요번 달 중순쯤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를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5년을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자, 오른쪽 하단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게 되면 저와 함께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2025년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집중 투자해야 할 시기가 현재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연일 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한 종목만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이오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현재 스몰캡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1군 바이오, 마라톤이라 치게 되면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습니다. 2그룹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상향의 정배율 초입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1그룹의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을 매매하셔야지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보인다는 것을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정금 방송 유튜브 라이브까지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내드려가지고 또 대박이 내고 대박이 냅니다. 현재 유한양행은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추가적인 매수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가는 놈이 가는 게 주식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몰리는 곳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이 담아야 된 섹터는 제약 바이오, 그 중에서 바이오 중에서도 플랫폼 바이오,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자, 기술 이전을 통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한 제대로 된 바이오, 찐 바이오,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바이오로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바이오 종목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근실한 종목들로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인사이트가 맞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시장 적중하지 않았나요? 알테오젠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올해만 해도 70번 가까이 매수 의견을 줘서 지금 현재 주도주고요. 유한양행은 자, FDA 승인과 함께 갭상승에서 던지고 그 다음날 지지캔들에서 사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나머지 따라가는 바이오들도 투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다음 주 월화까지 분할 매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의 접근 방법이 결국 옳았다는 거. 자, 그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9월장은 약세장입니다. 그 약세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지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는 금융, 보험, 생명, 증권 업종을 보십시오. 그 중에 최선호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자, 오른쪽 하단에 아래 연락을 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하고요. 주식에 진심인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정원장과 함께 하시게 되면, 자,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신다면 계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 다 해놨으니까요. 9월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중요합니다. 단, 포트폴리오는 다른 종목들도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시장의 약세장이지만 여러분들 종목은 강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야지 이 어려운 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10월장, 11월장, 12월장에도 행복한 주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장도 10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삼성중공업은 정원장이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